아 뭐야? 아 뭐야 하고 있었어? 아 이게 뭐야? 야 뭐야? 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뭐야 이거?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딴 데 보고 있었네? 야 이거 아 자 일단은 지금 전기 중반이긴 하지만 좀 들어와서 중계 장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송 사고예요. 일단은 왼쪽 마법 맞춰 관통딜 아 일단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스파이성님이 아까 썼던 예 빈결대 갖고 아 빈결이래 얼른대 갖고 왔고 베이커님께서는 광돌대 들고 왔습니다. 자 광돌대 저 폭탄타워로 이제 맞겠죠? 저 폭탄타워 내주고 근데 광부들이 좀 아파요. 많이 아파요. 아 벌론한데 창고를 막아내면서 저 왼쪽에 인대까지 자르겠다는 위치 좋습니다. 자 해돌 뜁니다. 해돌 이거 뭘로 막을 거예요? 헤임으로 막아냈습니다. 바통 자르면서 자 공격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일단 상황이 와 지켜내면서 아 파벌 수비로 써야 돼요. 일단 왼쪽에 데미지가 지금 정말 많이 달았기 때문에 자 광부로 아 광부 이거 어째 토네이도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아 이거는 아 토네이도까지 있어가지고 이거는 아마 좀 이기기가 아 자 이제 광부가 이제 한번 이제 또 출발해야죠. 자 광부 갑니다. 광부 이번이 이쪽이고 관통 데미지까지 오 바바리아니 아 막았어 자 그리고 이제 벌룬 뜹니다. 벌룬 근데 폭탄 타워 있어요. 아 이거 어떡해요. 상상부터 이거는 그냥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자 광부 첫 번째 게임 어벤져스의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첫 번째 게임 시작했습니다. 아...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위쪽이 스파이더 아래쪽이 어벤져스 베이커 자 일단 아처 갈랐어요. 아처 나오는 거면은 뭐 석궁 어 아처면 무조건 아 바뀌었고요. 일단 지금 발킬이라 이거 발베모 아까랑 설명 똑같은 얘기인가요? 아 박혀포 붙었어요. 그리고 박혀포 붙고 왼쪽에 발키리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나 박혀포 많이 아픕니다. 발키리 왼쪽 오 발키리 토네 안 끌려요 발키리 아 그냥 벌룬 자 화살로 막아냈고 근데 뭐 이런 박혀포가 한테 때리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오 토네이도 이게 삑살이라고 느껴지는 좀 왔는데 아무튼 지금 데미지 발키리가 예상외로 좀 때려주면서 일단 발키리가 일단은 왼쪽에 데미지 좀 많이 넣었습니다. 일단 앞서고 가고 있습니다. 엘릭서는 이제 똑같고 비슷합니다. 폐골병사 갈라주면서 살짝 엘릭서 속임도 유지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통나무 아 엘릭서 속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이득 보고 있다. 울범 냈고요. 자 아스 달립니다. 이거 그냥 맞아주나요? 맞아주네요. 좀 많이 모았거든요 이제. 아 근데 많이 모았는데 발키리? 근데 이게 살짝 순환박격 필 나가지고 맞죠? 순환박격인데 순환박격이라서 저거 너무 쉽게 맞거든요. 저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이거 못 들어요. 너무 엄청 쉽게 맞아요. 이거 일단은 자자자 아 이거 박혀포 아 박혀포 다행히 예 해무 타이밍 맞게 까긴 했습니다. 이거 데스 데미지 맞나요? 데스 데미지? 아 안 맞아 데스 데미지는 안 맞고 타워 자 역전했습니다. 데미지는 엘릭서도 이제 또 비슷비슷하고요. 이제 이렇게 된 이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면은 어벤져스님이 당연히 승리로 가져갑니다. 지금 일단 지금 갖고 있는 공격 패턴을 바꿔야 돼요. 스파이도 일단 순환박격이기 때문에 방어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 빨리 아 한 번 더 얼른 아 로켓 아 토네이도랑 로켓으로 자 붙었어요. 심지어 박격 한 대 들어갔습니다. 자 왼쪽은 기사로 막혔죠? 아 콩나무로 해무까지 딱 처리해주면서 와 이거 일단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로켓도 있어가지고 벌룬 만약에 어찌저찌 들어갔다 그럼 또 로켓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제 로켓까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승리 확신한 거죠. 이 정도면 거의 뭐 방어할 수 있다 난 확신을 한 거예요. 내가 난 저 녀석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토네까지 있기 때문에 아 박통으로 어떻게든 끊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거 끊어낸 또 토네도 있거든요. 토네이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인도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토네이도 안 쓰고 토네이도 맞죠? 있었죠?
기사를 막아. 어, 근데 좀, 이거 좀 위험한데요,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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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자. 저, 아, 근데, 아, 막을 것 같습니다. 예. 화살로 끊어내긴 했는데, 이거 막죠? 막죠? 기사? 기사도 있고, 아, 토네로 끌면서, 어. 기사 아까 펜을 안 돌렸었고. 근데 좀 많이 추악하게 변했습니다. 자, 이제 바퀴포 이제 수비로 쓰면서, 예. 히히히. 아처까지 수비로 내주면서. 아, 근데 저 굳이 발키리 저가 낼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이게. 어차피 왼쪽 때려가지고, 이게. 발키리. 발키리가 에모 막았고, 어차피 일단 발키리 쉽게 막을 것 같고, 자, 저 통나무. 얼범이 자, 아처한테 때리나요? 아, 때리지는 못합니다. 네, 이제 저 이제 순환 돌려서, 어? 자, 왼쪽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거? 굳이 로켓을, 줬다가 쓸 이유는 있었을까? 살짝 인성제필 뭔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파볼로, 아, 막격포, 붙으면서, 아, 오, 아, 끝났어요! 잠깐만! 잠깐만! 와! 잠깐만요, 이거! 와! 와, 야, 이거! 이거를! 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거! 와! 와, 잠깐만, 이거! 아니, 잠깐만요, 이거! 이거! 와! 맞네, 만렙 기준! 맞아, 맞네! 아, 그니까! 자, 여러분들, 랭크 게임 많이 돌리면 이렇게 돼요. 와. 자, 3라운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 전판에 그게. 아, 아직까지도 생각나, 전판에 그게. 일단 중계 집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좀 뭐 전파량은 다르게 이득 충분하고 있습니다. 좀 덱을 바꿨다는 뜻일 수 있고 대충 좀 무거운 덱이라는 걸 수도 있어요. 일단 바텀을 굴려서 덱서 빼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자, 감전돌이. 자, 이렇게 나오면 로운이죠. 자, 파볼로 골이 나오나요? 아, 파볼로 수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로운 덱일 수 있죠. 로얄 로 아니 로운 로운 덱. 네, 가르기 덱이죠. 그리고 지금 스파이성님은 벌룬이나 파볼밖에 안 꺼냈는데 아니 아까랑 똑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저 정도면 그냥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거 그냥? 그냥 똑같은 거 같아요 그냥 그냥 똑같은데 즐거운 거 같아요. 그럼 발키리도 있겠죠? 예. 아 해무 아까랑 똑같은 덱이에요. 아 그냥 똑같은 거 또 들고 왔어요 발키리 이거. 야 이거는 자, 파볼, 왼쪽에다 쓰면서, 오른쪽에다 썼어요, 파볼을. 근데 이제 플라잉 머신이 살았거든요? 자, 풀버 살면 좀 까다로워요? 자, 얼버 꺼내주면서, 이거 좀 실수죠? 기다렸다가 타워랑 같이 때려야 되는데 너무 앞에 다녀가지고. 아, 풀버 살아요? 일단 풀버 잡긴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우, 완망. 예. 근데 좀 많이 말았어요. 정말 많이 말았습니다. 엘릭서도 지금 보면은 0. 몇 정도? 손해보고 있고. 일단은 이거 상승 자체가 파볼은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파볼 유도덱입니다 이 덱이. 그래서 오히려 파볼에 들고 온 게 독이 될 수 있고 파볼은 일단은 되도록이면은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러고 있는 안 돼요. 자 빨리 내야죠. 그쵸 이거 이러고 있는 엘릭서 조금이라도 낭비하면 안 돼요. 예, 일단 발키리 보내주면서 수비 잡고 자 이제 이거 플라잉 머신이 지금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졌다가 파볼을 날리면은 다른 걸로 혹으로 이제 재미를 볼 수 있어가지고 자, 발키리도 빠진 타이밍이라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해무가 큰데! 아파요! 이거, 그리고 왼쪽도, 자, 발키리로 일단 막긴 막았어요. 이거는 그냥, 상성 쪽에서도 그냥 좀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못 때렸어요. 타워도 못 때렸습니다, 지금. 칙칙. 자, 혹은 론 갈라주면서, 자, 4대2로 갈랐거든요. 론의 오른쪽으로까지 갈라냈습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 이제 들어갔고, 이제 연장전 경기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해무는, 너무 앞이나 깔았어. 저는 바통에 가거든요. 자, 갈랐어요!
야, 어떻게 내 팝을 어떻게 팝을 했다. 왼쪽에 놨었고. 그래, 왼쪽! 아, 왼쪽! 빌버가! 와! 와, 파블로! 파블로 얼굴 예측했어요, 지금. 와, 이거. 역시, 페이커. 어? 파블로 얼굴 예측하는 클라스. 어? 와. 자, 로운 띕니다. 펄머까지 붙였어요. 발키리 나오지만 데미지 들어가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파블로 끝납니다. 아, 안 끝나네요? 네, 끝났어요. 네. 아. 이렇게 되면서 세 번째 경기도 어벤져스. 어벤져스님께서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코어는 1대2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네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연 반전은 있을 것이냐?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할 거냐? 결정하겠습니다. 갑시다. 일단은 이득 중, 이번에는 바통 먼저 내면서, 설마 아까랑 또 같은 데면 아니겠죠? 설마 같은 데면 들고 오진 않겠죠? 설마 같은 덱이 이겼어. 이거 같은 덱 들고 온다고? 자, 일단은, 잠깐만. 일단 이게 무덤일 수도 있는데, 저 지금 하는 그냥 아까 그 덱 아닌가. 좀 그런 생각 들어. 독? 제가 덱 바꿨어요. 자, 이거 무덤이죠? 이건 무덤이죠? 무덤이에요. 이거 무덤이에요. 자, 발베무 들고 왔습니다. 발베무고, 벌레! 뭐야? 아니었어! 파볼만 그냥 도구로 바꾼 거예요. 자, 벌룬 뛰었어요. 자, 벌룬! 자, 파볼로! 머스킷병 잡고 한 대! 한 대까지만. 일단 머스킷병 잡아냈습니다. 건물은 아까 해무 나오겠죠? 만약 똑같은 덱이라면? 맞다. 인대 있었네. 맞아요. 인대 있었습니다. 반대 호그! 저 볼루마가 해무! 해무로 깔끔하게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드가 이제 왼쪽 굴렌더 막아냈기 때문에, 자, 이거 수비는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수비 지금. 자, 인드랑 역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일렉트로 법사나 뭐 얼범이나 기사로 어느 이제 막을 수는 있어요. 자, 얼범으로 막아냈습니다. 근데 인드 어그로가? 인드 어그로가 안 끌려서 1법까지 꺼냈습니다. 자, 이건 아까 바통을 뺐기 때문에 잡는 건 좀 애매하고, 이거 얼범으로 끌어내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엘릭서 차이가 지금 정말 많이 나거든요? 이거 골렘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막나요, 이거? 엘릭서 차이가 지금 정말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일단 기사를 좀 꺼내면서 조금 더 이득을 볼 것 같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골렘, 앞골렘 나왔어요. 엘릭서 없는 거 알거든요! 자, 인드 나왔고요. 바이키리로 수비해냈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골렘은 그냥, 해무까지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러면 호그 어떻게 막아요, 이제? 그치? 어떻게 막혀, 호그? 호그 어떻게 맞게? 호그! 얼범으로 꺼내버린데, 호그가? 바통까지! 근데 아직 개미 앞서고 있어요. 아직 개미 잡서고 있습니다. 파볼로? 지금 이 파볼지만 해도 지금, 자, 오른쪽? 오른쪽 얼범도 있긴 있는데?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자, 지금, 엘렉서. 자, 골렘. 자, 골렘이랑 볼룬 타이밍 동시에 나왔어요. 자, 이거. 일단은 1범이 나오나요? 머스킷병으로 맞고. 자, 근데 한 대! 자, 데스 데미지. 야, 이거, 이 골렘 이거 막으면 이거 맞고. 파블 걷다 쓰면. 자, 호그 일단, 잠깐 무시해도 돼요. 호그는 잠깐 조금만, 자, 최소한의 수비만 하고, 끝내야 돼! 최소한의 수비만! 자, 백화골에서 자, 빨리! 파블! 파블이면 그 독 두 개 끝나거든요. 자, 파블 내고 파블 스파이더. 아직 안 끝났어. 나 이렇게 안 진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파이더. 와. 자, 잘 갔습니다. 자, 이제 이 한 경기로 우승자가 결정나겠습니다. 결승전 경기 다섯 번째 경기 5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위쪽이 스파이더, 아래쪽이 NS 베이커 어벤져스님입니다. 일단은 이득중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바통 나왔어요. 설마 또 같은 덱이에요? 같은 덱이야? 설마 같은 덱이겠어? 어떻게 다섯 개 전부 다 같은 덱을 들고 와? 설마. 자, 인드 똑같아요.
어떻게 다섯 판 전부 다 똑같은 덱 들고 옵니까? 아, 근데 일드 있어요. 일드. 아, 독 썼는데 반대 벌룬 찔렀어요. 빙결 있거든요. 이거 나벌빙이에요. 이거 나부근 벌룬 빙결 그거거든요. 이거 이거 이제 빙결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아 파벌로 나 방어를 성공했습니다. 내가 지금 수비하는데도 엘릭서 이득을 좀 많이 봐가지고 인드도 산 상태인데 아니구나. 엘릭서 손에 봤군요. 아톰. 아, 발키리로 막아냈습니다. 어, 빙결! 어, 바통! 바통! 그치, 바통, 바통, 바통. 어, 빠르게. 어. 자, 볼볼빙이고, 상대는 아까랑 똑같아요. 예, 볼룬 있겠죠? 볼룬 있겠죠? 아까랑 똑같은 덱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엘릭서는 일단 어벤져스님이 한 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자, 볼로 내면서 가고 있고. 자, 저 내야죠. 얼법. 이렇게 되면은 반대 바로 찌릅니다. 자 바로 찔러. 이러면 일드 그쪽 일드 나오거든요. 일드 나오기 때문에 공격하는 건 좀 무리고 이렇게 되면은 손해를 좀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 독을 써요? 아 독 쓰는 건 좀 무리가 아니었나. 데스 데미지를 넣긴 넣는데 일드가 안 잡히거든요. 자 벌룬 뜁니다. 자 이제 두 번 됩니다. 이거 이제 빙결 빙결각이 나와요. 이제 빙결 헬무 뽑아줬고 한 대 한 대! 자, 두 대! 세 대! 데스 데미지까지! 아, 243. 아, 이거는 마치 2021 월드 파이널 그 마지막 경기 무기와 라이트의 경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승부가 이미 결정이, 아, 났어요! 아, 20초, 아, 멋진 한 번이군요. 자, 아마, 에, 이제 승부가 난 것 같습니다. 아, 제 1회, 에. 자, 10초, 자, 마지막 공격인데, 인드가 막았고, 아, 이렇게 해서 제 1회 클로돌이 토너먼트 경기 우승자를 NS 베이컨 헨저스 우승 아 짝짝짝 아 NS 베이커 역시 베이커 어벤져스 복수자들 복수하러 왔다가 우리가 말렸습니다. 어벤져스